저는 학점 은행제 그 패션 디자인 전공에 대해서 질문 내용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패션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학위가 필요해서요. 대학을 중퇴했고 학점 은행제로 패션 디자인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일단 전문 학사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전문 학사 먼저 취득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전문 학사 취득 과정이 온라인으로 다 가능할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학점은 이제 패션 디자인 전공 2년제 과정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4년제를 원하신다고 질문 주셨는데, 현재 패션 디자인 전공이 온라인 수업으로 개설되어져 있는 전공 과목이 현재 한두 과목 내외예요. 올해 2023년도 기준이고 아마 2024년도에는 좀더 늘어날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는 한두 과목 정도밖에 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과정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 수업이 현재 지금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100% 온라인 수업으로 다 지금 진행하는 건좀 힘드실 것 같고, 오프라인 수업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학사가 이제 80학점이고 4년제가 140학점인데, 전문학사 80학점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같은 걸 병행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독학학위제, 독학사 과정을 병행해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기간 단축이라든지 뭐 이제 비용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보통 대학을 중퇴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중퇴를 하신 대학을 다녔을 때 학점도 F학점을 제외하고 인정을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학교 다녔을 때뭐 20학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학점도 가져와서 모자른 이제 20학점 있다고 하면 추가로 60학점 정도를 더 취득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전문학사 과정은 이제 자격증을 2년제 과정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2개까지 딸수 있고, 4년제 과정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3개까지 이제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하단에 보시면은 패션 디자인 전공으로 학점 인정되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 기술사는 바로 따시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응시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보통 산업기사를 많이 보시고,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도 있고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도 있고, 산업기사랑 이제 어느 정도 학점이 모이면 나중에 추후 기사도 취득할 수 있어요. 의류기사, 한복 산업기사, 양복 산업기사 이렇게 있네요. 현재 산업기사는 16학점 인정되고 기사는 20학점 인정되고, 20학점 잘못 적었네요. 기사는 20학점, 산업기사는 16학점 이렇게 인정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갖고 병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교양 수업이라든지 일반 학점들도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학습 플랜이 좀 도움을 받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동일 또아 그것도 있어요. 자격증 준비하실 때 직무 번호가 있는데, 이 직무 번호가 동일할 경우에는 두 개를 취득하더라도 한 개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직무 번호도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자격증 준비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전공별 자격증 같은 경우 정리를 해 놨고, 보통 이제 산업기사로 본다면은 뭐 분류나 직무별로 동일한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보통 산업기사를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고 뭐 독학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병행해서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은 2년제도 딸수 있고 4년제도 취득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추가적으로 또 전문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겠죠.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